셀프로 조립하는 그런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래요. Help me, help me out. 미묘한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런가 그렇죠? 봐요. 근데 뭐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With this, with this. 이것에 대해서 right. 자,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out with this? Take it out. Yes. 일단은 help는 도와주다, 도움이 되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자, 일단은 기본 자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help는 도와주다라고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out이 붙었어요.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요. 미묘하긴 한데 도와주다, 얘는 거들어주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도와달라는 게 이제 거들어달라는 느낌인 거죠. 그럼 때는 help out을 쓰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해달라는 느낌으로 받아도 될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 상훈씨. 상훈씨 물에 빠졌어요. 이거 상훈 씨가 혼자 힘으로 못 나와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거들어 주세요 일어나요? Help me out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Help me 해야 exactly. 그겁니다. 그리고 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던져주고 제가 가져오면서 Hey, help me out 하면은 뒤에서 같이 당겨주는 거. Exactly.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근데 뭐에 대해 도와줘요? 위에 대해 도와줘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쪽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help A with B, A를 도와주다 B에 대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헷갈리시면 복습을 철저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거들어줘요. 가볍게 거들어줘요.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너나 가볍게 거들어줄 수 있니? 조립하는 거든 상자를 여는 거든 드는 거든 그거는 그들끼리 알아서 하는 얘기고요. 자, 네. 이렇게 해볼게요. 나 좀 거들어줘. 이 상자에 대해서 아하, 막 옮기나 봐요. 나 좀 거들어줘. 일단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만. Help me out. 어허. 그럼 이 상자에 대해서 이러면? With this box.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Help me out with this box. 이러면 이 상자에 대해서 뭐 어떤 행동이 하고 있는데 네. 치킨을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 친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어. Right?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 도와줄 수, 거들어줄 수 있어. 그 치킨에 대해서. 나 너 거들어줄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나 너 거들어줄 수 있다. I can help you out. I can help you out. 그 치킨에 대해서. With the chicken. 그렇죠. I can help you out with the chicken. Like this. So I need to put this bag together. 이라고 하는 게 이 침대 나는 조립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나 봅니다. 볼까요? Yes. 그렇죠. 침대 뭐 잠자리라고 쓸 수 있죠. 이거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볼게요. Go to the bed 그리고 go to bed. 이거 차이가 지금 저기 위에 제가 definition으로 하나는 침대 하나는 잠자리라고 했는데 네. 어느 게 도대체 그 물리적 침대를 얘기라고 어느 게 이렇게 잠을 자는 추상적 개념 잠자리라는 뜻일까요? The bed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침대 그러면은 여기가 물리적 침대. Go to bed 저희가 덩어리로 많이 배웠죠. 요게 잠자리에 들다 바로 put together 저 뒤에 together가 어머 함께가 아니네요. 네, together가 그 친구랑 함께란 뜻이 아니었고요. 어머 뭔가를 put together 한다는 거 put something together 한다는 게 put이 놓다죠. 이렇게 함께 모아서 놓는 거 put something together 이게 정말 조립식 조립하다도 되고요. 색들을 조합하다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저 사실 가운데 넣는 게 좋아요. 얘는 무조건 가운데 넣었어요. 일반 명사든 대명사든 put something together로 넣었어요. 제가 차라리 여기다 something을 넣을 걸 그랬네요. 아무튼 put something together. 그런데 이거 말고 네. 조립식에 특히 많이 쓰는 거 어떤 기계 50대 50 나눠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우리 collaboration을 보면 혹시 assemble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너무 잘 알죠. You do? 예, yes, 예전에 yes. 히어로들이 다 모일 때 Avengers assemble 다 모여라! 모여라! Yes,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조립하다. 어떤 필인지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Right, so assemble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부품을 조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put together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그런 기계 부품 조립하는 거 아니라 again,
put these numbers together, 이 숫자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뭐가 나오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의 도움 안 받고라고 하면 그냥 myself 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조립했다, myself, 내가 직접,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I put this together. 어, 맞아요. I put this together myself. 그치? I put this together mysel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 숫자들이라고 하면 뭘까요? 복수로. 이 숫자들. These numbers. 그러면 이 숫자들을 조합해봐. Put these numbers together. 맞아요. Put these numbers together. 함께 놔. Put together. 이러나요? Yeah. Alright. 자, 그러면 낭독. 그럼 같이 한번. Can you help me out with this? I need to put this bed together. 실제로 그런 어려운 단어 쓰질 않고요. I might have power tools at home. 이거 꼭 영어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power too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동 공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 발음할 때 혀가 뒤로 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꽂아야 되는 느낌. 거기 붙지 않더라도 혀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So tool 최대한 올려보세요. Tool. Might이라고 하는 게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을 얘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I have 이런 무슨 뜻이에요? I have power tools. 나는 전동 공구를 가지고 있어. 팩트죠? 있는 거죠? I have power tools, right? But I might have power tools. 이렇게 하면은 확신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Might은 확신이 라고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But what do you see there? 부드러운 말투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I'll go and get them. Alright, 읽어볼게요. I'll go and get them. I will go and get them. Alright,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도 했으니까 더 트레이닝 할게요. I might have power tools at home. I'll go and get them. Can you help me out with this? I need to put this bed together. I might have power tools at home. I'll go and get them. 날 부드러워줘, 이 상자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이 chicken, right, 에 대해서 부드러워줄 수 있다. 자, 다음 벡터는 뭘까요? 사원 씨 오늘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This number together. 복수로? This. 뒤에 put these numbers together. 그렇죠. I'm sorry. Put these numbers together. Alright, very good. 자, 그러면 내가 너 그 치킨 거들어 줄 수 있지. I can help you out with the chicken. 이 침대 같이 조립해야 해. I need to put this bed together. 내가 이거 직접 조립했어. I put this together myself. 이 숫자들을 조합해봐. Put these numbers together. 자, 그러면 바로 미션 해결.